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1월 2차 하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보문고 하트렉스에 가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비욘디님의 키스컷 바인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하울 영상에서 무시반 하루님의 키스컷 속지를 사왔잖아요. 근데 그 바인더를 아직 그걸 사러 두둥은 안 가가지고 못 사왔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비욘디님이 내신 키스컷 바인더도 있다 그러길래 궁금했거든요, 마침. 근데 가격이 6,500원이면은 굉장히 이제 구입할 만하고 또 마침 교보에 있길래 좋다. 일단 얘를 데려와 보자 하고 데리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몇장 들었지? 지금 30ml 보관 20쪽, 45ml 보관 20쪽이라고 합니다.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아, 다르구나. 왼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칸이 4개고 이쪽은 칸이 3개예요. 그래서 이쪽은 가느다란 키스컷, 이쪽은 큰 키스컷을 넣으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이거 끼워넣는 거 있다. 이렇게 바인더 넣는 고무줄을 이렇게 이제 끼우면은 나중에 얘를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고요. 근데 전 사실 귀찮아가지고 이거 잘안 끼우는 편이긴 해요. 일단 여기다가 저의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키스컷 아무거나 집어서 만나볼게요. 여기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가 맞나 한번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번 썼고, 어디 보자. 같은 패턴이 또 어디 나타나나? 어디까지 오나? 아, 여기 정도까지가 한 패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요 정도 잘라가지고 넣는다 그러면 딱 맞아요. 지금 이거는 그 브랜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무심한 하루님의 이 키스컷을 한번 집어서 한 패턴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 이렇게 가느다란 거가 네 줄, 굵은 거가 한 줄, 그리고 가느다란 거가 네 줄, 굵은 거가 한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으면 또딱 맞을 것 같아요. 오, 정말 딱 맞게 잘 나왔네요. 아,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면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여기대로 보관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보관하면은 키스컷은 투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하얀색을 넣어가지고 키스컷의 패턴도 잘볼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바인더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한번 정리를 오늘 싹 해봐야 되겠어요. 이쪽은 이번에 처음 구입해 본 작가님의 템인데요. 어느 작가님이셨더라? 까볼까요? 크래커드 크랙 작가님이에요. 처음 사가지고 이번에 약간 많이 구입을 해봤어요. 이분은 제가 인스타 팔로우는 하지 않고 그냥 트웬티 보다 보니까 판매를 하시길래 한번 뵌 분인데, 이런 되게 보시면은 복장이 뭐 같냐면은 좀 SF 살짝 근미래 디스토피아적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복장과 헤어스타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런 폰트도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있고요. 근데 세상에 이분이 이제 판매하시는 스티커에 설명이 뭐가 돼 있냐면은 막그 볼륨 1부터 한8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볼륨 1에 세계관 설명이 있어요. 막 세계가 멸망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 유일한 인류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구 유일의 인류 누구누구는 안드로이드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 누구누구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았다. 약간 뭐 이런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SF적인 세계관이 아주 확고한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모조제를 또 제가 겁나게 많이 구입을 했고요. 짠짠짠짠짠. 메모지도 귀한 게 있어서 구입을 했고요. 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왜냐면은 처음 사보는 거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럼 위에 있는 것도 하나씩 볼게요. 이건 오미쿠지 메모지네요. 오미쿠지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점괘를 오미쿠지라고 하는데, 혹시 일본 만화 보시면은 만화 주인공들이 막 신사에 가가지고 점을 딱 뽑아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길이야, 혹은 뭐 대흉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오미쿠지입니다. 여기 뭐 길인지 흉인지 쓰고 여기 운세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고요. 평소에 이제 메모할 때 쓸 수도 당연히 있는데, 뭔가 되게 접어서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지는, 막그 새해 같은 때막 길이라고 쓴 다음에 사랑하는 너에게 행운을 선물할게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귀여운 메모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딱 보시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 보이는 까만색과 회색이 있는 이제 모노 메모지입니다. 윈도우는 아니고 맥
창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카드네요. 이쪽은 제 생각엔 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패스카드 종류를 제가 사질 않아가지고. 포토카드구나. 여기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는데 작가님 그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진짜 미남미녀. 여기 이렇게 패스카드가 있네요. 코지 블루와 클라우드 제로. 어머어머 이 봉투도 여기 이렇게 장식 로고가 있어요. 너무 좋다. 되게 귀엽고 이거 그 다이어리 이제 꾸밀 때 다이어리에 있는 명함 넣는 포켓에 넣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은 NCO 딜리버리. 아, 너무 귀엽다. 작가님이 덤하고 편지를 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편지 써주시는 작가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까지 손편지를 많이 써주시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작가님의 카드가, 쪽지가 있었고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조그만한 덤 도무송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깜찍, 귀염, SF스럽고요. 컬러감도 독특합니다. 이런 조그만 스티커에다가, 아, 너무 귀엽다. 여기도 다 칼선이 있어요. 이렇게 귀염 깜찍한 스티커. 이쪽도 너무 귀엽네요. 여기도 이렇게 귀엽고요. 이렇게 칼선들이 다 들었어요. 되게 섬세하게 칼선들이 들어있고, 아, 너무 귀여운 하트 모양. 오인이라고 돼 있고, 아, 너무 귀엽다. 뭔가 그런 건가요? 마치 그 에미야 시론의 그 저녁밥상 같이 그 모든 게 해결되고 따뜻하게 둘러앉아 다 함께 놀고 있는 친구들. 그 피폐한 배경일 때 더더욱 빛을 발하는 그 따뜻한 장면, 막 그런 걸? 어머, 귀엽다. 이거는 작가님 명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명함이 맞냐? 여기 인스타 주소가 있어요. 되게 그 작가님 작품의 특색이 드러나 있는 SF스러운 명함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스티커입니다. 네, 귀염 깜찍한 봉투 뜯어봤고요. 이쪽은 모조지 스티커팩 버전 7. 이 모조지 스티커들도 진짜 독특해가지고 제가 저번 하울 영상에서 모조지 그만 사야겠어 이랬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의 모조지들이 너무 독특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놓치면 다시는 이런 걸못살것 같은 느낌? 여기 요거가 너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요 전개도 같이 생긴 거. 근데 그 칼선은 여기에 따라서 돼 있진 않고 여기 이렇게 돼 있군요. 뭐 제가 오리면 되니까 이건 단순하니까. 요것도 전개도. 이런 되게 독특한 모조지 구입을 이번에 했고요. 근데 어디다 놓지? 저의 모조지 바인더는 진짜 말 그대로 통통 통통 한 상태여가지고 버전 6 모조지 스티커팩. 여기도 되게 독특하고요. 굉장히 SF스럽고요. Never stop. 패키지. 아, 너무 귀엽다. 이런 태그. 이건 영수증. 이거는 뭔가 비닐에 들어있는 되게 힙한 아이템 모음 같은 느낌에 되게 그 확실한 컨셉이 있어요. 이 작가님 템들이. 이쪽은 버전 5. 많이들 샀네. 줄줄이 샀군요. 하지만 모조지가 너무 독특했는걸. 요런 모자지. 이런 디자인. 이렇게 칼선 있고요. 요런 모자지. 비정형이라고 돼 있고요. 요런 모자지. 요런 모자지. 얘들도 칼선은 이제 개별로 나 있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크게 나 있는데 뭐 오리면 되니까요. 통째로 붙여도 사실은 괜찮고요. 버전 4. 이런 모조지. 쪽지 같네요, 막. 이런 모조지. 이런 거. 이거? 응, 이 방향이군요. 이런 모조지. 되게 약간 게임 인포메이션 같죠? 그리고 여기 이런 모조지. 있어요. 진짜 독특하죠, 여러분? 저 되게 유혹을 못 이기고 샀을 만하죠? 버전 3. 모조지 다 샀나 봐요. 와.
이건 뭐조지가? 이런 뭐조지? 이런 뭐조지? 이런 뭐조지? 이런 이 방향이 맞나? 이 방향인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뭐조지? 그리고 요런 뭐조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SF 디자인으로 뭐가 많이 나오죠? 신기하다. 제가 SF를 잘 안 봐가지고 너무 신기반기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안 보는 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뭔가 그 현 직장에서 다른 분들이 너무 SF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SF를 되게 안 보는 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런 모자지 이런 느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버전 2. 여기 이제 스티커들이 들었네요. 깜찍한 이렇게 전체 판 스티커고 칼선은 없고 이제 제가 오려가지고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만화의 한 칸 같은 느낌의 스티커가 두 장. 여기 역시 칼선 없고 제가 오려야 되는데 좀 오리기 쉽게 여기 옆에 이제 하얀 선이 나 있는 그런 아주 잘생긴 오빠와 예쁜 언니가 있는 스티커가 두 장. 이쪽은 조각 스티커. 되게 되게 이제 멋있는 스티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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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세 장. 아니 여기 그 뒷돼지가 되게 힙해가지고 얘를 무슨 배경으로 써도 이쁠 것 같아요. 컬러 블루 이렇게 투명한 스티커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칼선 다 있는 조금 두꺼운 실 스티커. 되게 그 깜찍한 캐릭터들이 멋있게 무기 쓰는 것 같은 느낌 하나.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황일까요? 약간 비에 젖어있는 네오 시티 어쩌고 저쩌고 그런 느낌. 이쪽 역시 모조지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덤이라고 돼 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덤을 많이. 아 모조지다. 구입한 모조지들 중에서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빼가지고 주셨나봐요. 아 이건 없는 거다. 깜찍한 비스킷 같은 느낌의 모조지. 여기 예쁜 스티커도 주셨네요. 아 너무 귀엽다. 이쪽은 볼륨 8. 지금까지 이제 산 애들이 제가 주로 모조지는 모조지 위주로 사고 실 스티커도 골라서 샀거든요. 얘 볼륨 8은 이 8탄의 모조지와 실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예요. 여기 천으로 돼 있는 오미쿠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아, 칼선이 이렇게 나 있구나. 네. 이렇게 칼선이 나 있는 천으로 돼 있는 거고, 얘는 중길이네요. 아, 약간, 짱, 약간 그, 킹 받는다. 중길. 모조지 스티커 108. 짜자자자자. 요런 친구, 요런 친구, 요런 친구, 요런 친구, 그리고 요런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커, 어디 보자. 두 장이 서로 다른 게 들었군요. 이런 대화라던가 설명 같은 게 있는 스토리, 만화칸, 그런 게 이제 앞뒤로 있고요. 여기 사실 우리 모두가 기계였던 거죠. 안드로이드만 있는 행성은 따분하고 차가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요. 이런 대화들,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있는 스티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칼선 있는 작은 캐릭터들도 있네요. 이쪽은 멋있는 언니 스티커. 굉장히 커가지고 큰 다이어리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생긴 오빠 스티커. 자, 이제 1월 2차 하울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아이들은 B7노트 텀블벅에서 펀딩한 거랑 식식인더하우스님의 이번 달 신작 그리고 모차모차에서 주문한 이번 시즌템이에요. 먼저 이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B7노트는 뭐냐면요. 혹시 만년필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전 하울 영상 같은 데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년필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만년필의 잉크의 그 아름다운 컬러를 제일 잘 살려준다고 하는 이제 몇 개의 종이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로풀, 토모의 리버, 미도리 그런 종이들을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걔네를 잘라가지고 막 저의 바인더 속지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B7도 그런 평판이 좋은 종이 중 하나예요. 두성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브랜드의 종이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텀블벅에 들어갔는데 텀블벅에서 어떤 분이 B7 종이로 만든 노트 펀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 내지 종류도 좀 다양했고 또 B7을 제가 한번 사용해보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요새 조금 그 만년필 잉크 잘 되는 노트만 봤다 하면 왠지 관심이 가고 이래가지고 무려 4권이나 펀딩을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이구, 이런 자료까지 같이 주셨네요. 이거는 이 B7 노트와 합이 잘 맞는 만년필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 펀딩 하신, 뭐라고 불려야 되죠? 펀딩주? 아무튼 그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만년필을 실제로 B7 노트에 사용을 해보셨대요. 네, 잘 맞았던 게 이런 뭐 펠리칸, M800, 뭐 파이러트, 커스텀, 뭐 에스터브룩, SD 코어, 뭐 비스콘티 미라주 EF, 워터맨 엑스퍼트, 뭐 트위스비 에코 등등등. 와, 이제 잘 맞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디 보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는 이 중에서 트위스비 에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파이로트 저 많이 있는데. 파이로트 카쿠노. 파이로트 카쿠노 M 제가 좋아하는데 마침 있네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플래티넘 프레피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들이 다 아무래도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몇개 없지만, 그리고 딱 맞는 그런 아이들이 있네요. 이제 필감이 좋았던 아이들은 이별 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트위스비가 별 표시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심플해요. 아니, 여기에 인덱스 스티커와 이런 받쳐놓고 쓰는 받침대가 세 개나 있잖아. 이 만년필 사용할 때 뭐가 있냐면요. 만년필 사용하는 종이들 중에 어떤 거는 손기름 타는 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마른 손이지만 우리가 모를 뿐 이제 손에서 사람의 그냥 피부에서 원래 기름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이는 이렇게 손으로 막 글씨 쓰다가 이렇게 딱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글씨가 안 써져요. 기름으로 코팅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방지하라고 이렇게 받침대 놓고 이제 쓰는 그런 거 하라고 주시기도 했고 또 여기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무지 노트 같은 경우에 여기 아래에다가 얘네를 딱 해놓고 하면은 예쁘게 글씨를 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같이 주신다고 펀딩할 때 페이지에 써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자 기능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받침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얘네는 뭘까요? 0.5, 0.5, 0.7 이렇게 써 있구나. 제가 볼때 얘네 0.5라고 써 있는 이두 가지가 0.5 크기로 있는 모눈이고 제 생각에 아마 얘가 0.7 라인으로 있는 라인이고 얘가 아마 0.8 라인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4종류를 시켰거든요. 쫙 까니까 이렇게 글씨 쓸수 있게 돼 있는 이런 스티커 안에 이런 엄청나게 예쁜 스티커가 그리고 이런 뭐를 붙일 수 있는 인덱스 스티커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주 단단하진 않아요. 소프트한데 이제 얘보단 물론 단단한 표지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코팅된 아이가 하나 있고 스프링 안에다가 이렇게 종이가 쫘라라락 있습니다. 0.8이고 여기 이렇게 선이 되게 연한 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글씨를 쓸 때는 가지런하게 쓸수 있지만 글씨 쓴 다음에 선이 거슬리지는 않는 그런 선입니다. 여기 이렇게 50, 15, 20 이렇게 숫자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몇 줄을 썼나 이런 걸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0.8 라인이었고요. 0.7 라인은 아마 0.7의 간격으로 돼 있을 거라서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0.7은 따로 뜯지는 않겠습니다. 0.55는 얘네 이거 다 들어있구나. 여긴 이거 들었고 여긴 이거 들었네요. 아 노트마다 붙일 수 있구나. 아 너무 이쁘고 좋네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권당 하나만 있는 그네 권에 하나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하겠는데 아 근데 너무 이쁘고 좋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 모눈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점을 샀구나. 도트를 샀구나. 뭘 샀는지도 까먹은 사람. 이렇게 도트네요. 제가 도트 노트가 많진 않고 보통 무는 아니면은 무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도트도 솔직히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트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만년필로 한번 이렇게 쫙 채우고 싶을 때 채우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얘가 스프링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년필로 글씨를 얘한테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반 무선 제본 이런 거면은 부풀잖아요. 제가 부푸는 게 불편한데, 이렇게 스프링이면은 조금 부푸는 거에서 약간 제약이 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권. 그리고 여기 예쁘고 깜찍한, 그리고 굉장히 쓸모 있는 책받침. 이렇게 사려 깊게도 어떤 만년필이 좋은지 써주신 종이,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서비스로 주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갑죠? 요새도 컨디션이 약간 그래서 그런데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예쁜 필로그램이라고 브랜드명이 쓰여져 있는 금속 책갈피가 있고요. 받침패드를 고정한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러시네요. 그러네요. 좋네요. 확실히 글씨 쓰다가 얘가 갑자기 흔들려 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 펜버스 퍼링크. 펜버스가 이제 퍼링크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마 중국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여기 것도 한번 가져보고 싶었는데 주문하려고 보면은 맨날 뭐랄까 그 인기 있는 컬러가 품절이에요. 왜냐면 여기 들여오는 회사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 펜버스 퍼링크를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라고 펜버스 288 맥상 춘도라고 하는 그길 위에 봄 복숭아라고 하는 컬러에 엄청나게 예쁜 잉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 쓰겠습니다. 우와, 잉크 들었다. 저는 펜버스의 그 맥상화계, 그러니까 길 위에 꽃이 피다라는 컬러도 꼭 사보고 싶고요. 왜냐면 그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진주라고 하는 그 진짜 그냥 6월의 진주라고 하는 이름의 컬러랑, 그리고 뭐 금강 앵무, 뭐 그런 것도 갖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다들 품절인지 기다리고 있다가 입고됐다면 바로 달려가서 사는 그런 식으로 사야 되나 봐요. 식식님 신작! 에이! 식식님이 이번에도 아주 찢어버리셨습니다. 아주 박박 찢어버리셨어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모조지. 얘네는 그냥 이렇게 네모 모양 모조지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아치 있는데 뭐 네모 모양으로 붙여도 되는 모조지. 그리고 이쪽은 이번 신작 세트. 아름다운 메모리즈 스티커 패키지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와,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렇게 언제나 그렇듯이 각 스티커의 테마와 맞는 이 아치가 있는 모조지 들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되게 양귀비가 핀것 같은 꽃밭, 여기 이렇게 달이 뜬 바닷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그 약간 가을, 아니 가을이래, 약간 그 저녁 같은 그런 하늘의 구름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의 문. 와, 진짜 저 이거 처음 스포 보고 비명 질렀잖아요. 너무 이뻐서. 잊혀진 데이터.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쪽은 꿈 같은 시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또 왔습니다. 양양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별의 바다. 아무데나 붙이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그 장면을 딱 열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 스티커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진짜 식식님 스포 보자마자 빨리 마켓 여셨음 하고 기다렸고 마켓 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주문량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막 인스타에 보니까 이번에 얼만큼까지 이제 발송했고 또 내일 얼만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모차모차에서 주문한 시즌템. 시즌템 뭐냐고요? 물론 2월달이기 때문에 발렌타인입니다. 발렌타인답고 제가 많이는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뭔가를 또 사기에는 지금 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언제나 그랬지만 그래서 발렌타인 스티커를 많이 산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좀 발렌타인 마테들을 조금 드렸어요. 그리고 발렌타인 마테들을 드리는 김에 이제 배송비 아까우니까 또 이제 몇 가지를 또 같이 더 샀어요. 일단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거
저도 얘를 드디어 구입을 해봤습니다. 카루 컷 클립 타입의 마스킹 테이프 커터. 마테 커터 여러분 이제 다꾸 영상 보시면은 많은 분이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특히 막 스크랩 다꾸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던데 처음 사봅니다. 여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설명.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구나. 여기를 제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제 끼우는 모양이에요. 끼우고 쭉 가져가다가 이렇게 똑 자르는 모양인데 궁금하니까 지금 마테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해보겠... 그럴 필요 없잖아. 여기 마테가 있네. 다 보네요. 짜자자잔. 여기 이렇게 예쁜 마테들을 잔뜩 구입을 했는데요. 보세요. 초콜릿! 초콜릿! 둘 다 시즌템입니다. 이거는 마인드 웨이브의 다이컷 초콜릿이고요. 이쪽은 뭐더라? 월드크래프트? 네, 아마도... 네, 월드크래프트의 이렇게 초콜릿 두꺼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지? 키라피카 라인의 신지카토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예쁜 레몬이고 반짝반짝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이엔의 오렌지 세트입니다. 얘를 얘로 잘라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오렌지 와 라임 같은 게 이제 노란 배경이 이렇게 있는 마테 그리고 오렌지 스위츠라는 이름으로 오렌지가 들어간 간식들이 초록색 배경에 있는 마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렌지 꽃과 오렌지가 같이 있는 마트에 이렇게 세 개 무지무지무지 이쁜 애들이 있는데요. 어디 보자. 얘를 그러면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건가? 이거 맞나? 이거 맞나요? 써보신 분들? 아니다. 이거 칼날이 이쪽에 있네. 오케이. 칼날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끼우고 어디 보자. 카루카토로 또또똑 잘랐어요. 이렇게 깔끔한데 가위로 자른 거랑은 좀 다르게 톱니바퀴로 자른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른 이 친구는 예쁘니까 옆에 있는 다이어리에 그냥 턱 붙여봅니다. 와, 붙이니까 마스킹 테이프의 미모가 사네요. 오케이, 이 친구 아주 만족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이제 그냥 보셨으니까 얘네는 따로 저거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얘네 다 일일이 열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얘네들 또 시즌 되면 열심히 쓸 거여가지고 또 얘네는 이번 시즌에 열심히 쓸 거고 페타롤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치기롤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요렇게 그 테마별로 돼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네, 마스킹 실들이 이렇게 줄줄줄 붙어있는 거여가지고 얘네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쓰는 그런 마스킹 실 롤입니다. 이렇게 까지는 거였군요. 방향이 달라서 안 까지고 있었구나. 시작이 어디일까요? 여기 같은데 이렇게 뜯어도 괜찮은 걸까요? 뭐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됐다! 이렇게 뜯는 거였어! 맞나?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고 이렇게 풀리는 거였네요. 아, 너무 좋다. 이 형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되게 막 뜯다가 열받는 일은 없겠어요. 저의 치기롤은 뜯다가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또 이제 왜 구입을 했냐. 얘도 시즌 마트예요. 사실은 시즌 스티커를 얘로 산 것이나 다름없긴 한데 이렇게 초콜릿이 있잖아요. 초콜릿이 있길래 이번 시즌 닦고 하면서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아주 예쁘고 선명하게 붙습니다. 이제 모차모차에서 뜯은 템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업에서 구입한 나머지 시즌템들이에요. 시즌템 말고도 역시 아무래도 배송비가 있다 보니까 딱 보고 아 얘는 조금 데려올까 싶은 아이들도 조금 더 데리고 오긴 했어요. 짜잔. 빠밤. 여기 스티커 먼저 볼게요. 왜냐면 이게 더 빨라 보이니까. 스티커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카미오 재팬의 그 유명한 이 어른의 도감 스티커인데요. 제가 이집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미오 재팬 이집트 스티커를 전에 딴 것도 샀는데 얘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눈에서 빔 나오는 메제드, 카노프스 상자, 람세스, 그리고 메제드, 투탕카멘 황금 가면, 그리고 오시리스와 이지스. 얘는 환호의 포즈?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아누비스.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큰 거 세 종류가 각 한 장씩, 작은 거 다섯 종류가 각 네 장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안쪽이 책처럼 돼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감이어가지고 이렇게 설명 종이도 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도감처럼 꾸미려면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아까워서 쓸지 모르겠어요. 얘는 또 조금 잘 모셔놓고 나중에 이집트 관련 다 구하고 싶을 때 저희 그 사막 마트와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컨피티. 제가 컨피티가 많은데 또 요런 스타일의 좀 질감이 독특한 컨펫도 조금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그 종이 질감이 많이 드러나 있는 컨펫티를 주문을 했고요. 반짝반짝한 오로라 코팅의 컨펫티 같이 주문을 했고요. 아미파의 빗방울.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더 이상 이제 비 관련템은 안 산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 말을 어겼습니다. 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미파의 물방울인데 그냥 물방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은박이 들어가 있는 물방울 실들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요런 도안으로 돼가지고 있고요. 저기 좀 큰 거 하얀 애들 어떻게 되나? 뿅. 아 여기 빵꾸 났어요. 여기 이 큰 애가 조금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아 아래쪽 그냥 이렇게 하얀색이구나. 붙이면 아래쪽이 투명하게 보이면서 녹아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런 빗방울 스티커가 추가로 생겼어요. 이제 저는 비 오는 날 다꾸를 한 3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템이 많아가지고. 아, 얘도 흘렀다. 빵꾸 나서. 그리고 이쪽 초콜릿 스티커 그리고 데코 스티커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초콜릿 스티커 마지막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금박이 들어가 있고 되게 진짜 일본스러운 느낌이 팍팍 사는 그러한 좀 작고 차분한 컬러의 그런 스티커예요. 아 이런 초콜릿. 저 초콜릿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가지고 자꾸 발렌타인 시즌만 되면 초콜릿을 사 먹어요. 이쪽에 겁나게 멋있는 시즌템 및 그냥 예쁜 템들이 왔습니다. 시즌템 여기 초콜릿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아까 보신 모차모차에서 구입하신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초콜릿은 이 사이즈고 이 초콜릿은 이 사이즈예요. 얘보다 얘가 3배쯤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둘이 비슷한 도안인데 얘는 넓은 거고 얘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작은 다이어리 쓰기 좋고 얘는 큰 다이어리 쓰기 좋은 그런 초콜릿이고요. 이쪽은 지난번에 보신 적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마 재작년쯤에 얘를 겁나게 많이 썼어요. 메론소다. 여기 이렇게 한쪽은 일자고 한쪽은 다이컷인 메론소다 다이컷 마스킹 테이프고요. 이거 컬러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은 초코레토. 그리고 이쪽은 초코칩 쿠키. 이쪽은 또 초코레토. 이쪽은 초코스티크. 이쪽은 컬러풀 초콜릿. 이쪽은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가지 종류의 초콜릿 과자 마스킹 테이프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네 여섯 명이 다 같이 들어있는 그 세트였고요. 하나당 몇 미터인가를 보시면은 2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를 샀지만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를 서로 레이어드 해가지고 쓰고 그러면은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많이 남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옆으로 보시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이번 1월 2차 하울 마지막 템인 반대에서 나온 이 스미레 문고 마스킹 실 스티커 롤 어쩌구입니다.
사실 뭐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검색했을 때 같이 나온 애들이긴 한데 정확한 품명은 마스킹 롤 스티커고요. 사실 테이프라기보다는 스티커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윗부분에 스티커적인 애랑 마테적인 애랑 같이 들어있는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굉장히 어울리게 하나로 디자인돼가지고 나온 세트고 얘는 보니까 1cm 같네요. 보통 마테가 1.5cm 폭인데 얘는 더 얇은 것 같고 뭐 7mm 그 정도 폭 돼 보이는데 요렇게 굉장히 그 예쁘고 살짝 그 레트로한 그런 느낌의 이제 템들이 레트로한 컬러로 그려져 있고요. 이거 하나씩 잘라가지고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줄줄이 길게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쪽 스미레 문고의 줄줄이 붙어있는 이 반대 특유의 마스킹 롤 스티커. 얘는 뭐하니? 요러한 거라고 요러한 이제 도안이라고 하는데 도안이 얘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하나씩 띄면은 고양이랑 책 그리고 잡지랑 펜이랑 메모지 이거는 블랙보드 이거는 이거는 편지와 책 쌓아놓은 거 그리고 이거는 책과 거기에 이제 넣어놓은 스미레 그러니까 제비꽃 눌러놓은 거랑 눌러놓은 제비꽃으로 만든 책갈피랑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책 위에다가 턱을 얹고 있는 고양이 굉장히 도안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펼쳐져 있는 책과 책 사이에 책갈피로 끼워져 있는 스미레 그러니까 제비꽃 손가락이 모자라. 그리고 이렇게 제비꽃이 담겨있는 티팟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요. 여기 이렇게 고양이 인형이 있는 그림책 그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한눈에 반해서 얘를 데려와야겠다라고 결심한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스테인드 글라스 등갓 있는 램프랑 안경이랑 책 그리고 제비꽃 리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의 이런 아름다운 도안을 가지고 있고요. 끝이 없군요. 와, 많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되게 뭐가 좋냐면 되게 선명하게 돼 있고, 디테일이 좋고요. 그리고 그냥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냥 순수하게 너무 예뻐가지고. 인터넷 보고 반해서 사면서 아 진짜 예쁘긴 한데 나 이거 두번 붙이고 안 붙일 듯?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산 것을 매우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네,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1월 2차 하울 영상도 제법 길어졌죠? 좀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래놓고 아 저건 사야 돼 이러고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러고 아또 저건 사야 돼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